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입 기자단과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지금 한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유엔 출입 기자단과 고별 기자회견에 나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이며 나라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aspiration of a people for a new type of inclusive leadership that can help them overcome the challenges ahead. 한국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과 성숙한 민주체제를 통해 곧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 총장은 어제도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the leaders who have not been listening seriously and faithfully to the voices of the people. 다음 달 중순 귀국 이후 지인들과 함께 조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였습니다. 반 총장은 다음 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